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갈보리 교회,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개척을 하시고 뭐 엄청나게 부흥을 한 교회입니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은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오고 또 전사하면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이 전쟁 계속 이어가야 하느냐, 막 반전의 운동이 막 격렬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반전 운동을 앞장섰습니다. 마약도 하고 그리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온 사회 속에서 반전과 자유로운 삶, 그걸 추구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히피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바닷가인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남쪽인 LA 그 해변 지역에 아주 많이 그렇게 몰려 살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요, 주일날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교회에 히피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우리도 한번 예배라는 거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마음으로 와르르 몰려온 거죠. 사회 부적응자와 같은 그러한 너덜너덜한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맨발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모래 해변에서 막 기타 치고 모닥불 피우고 마리화나 피우면서 널브러져 지내다가 발과 온몸에 막 그냥 모래 범벅이 돼가지고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수십 명이 와르르 몰려왔으니까 그 바닥에 본당의 카펫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모래 알갱이가 그냥 막 그냥 뿌린 것과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쌓인 것이죠. 이 히피들이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간 다음에 중직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저 히피들을 교회 안에 들이지 마십시다. 카펫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펫 때문에 우리가 저 젊은이들을 교회 오는 것을 막는다면 나는 차라리 우리 교회 모든 카펫을 다 걷어버리겠습니다. 이 갈보리 교회가요, 이 히피들, 젊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사회 부적응을 하고 마약에 쩌들고 또 반전운동을 하면서 막 그냥 이 사회에 분노를 쏟아내던 히피들의 안식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히피들 중에서 은혜를 받고 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막 많이 나오고 그 목사님들 중에서 나중에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 목사님들이 막 우후죽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고 감동을 받고 공부를 배운 거 아닙니까? 제자잖아요. 그래서 자매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을 똑같이 했습니다. 지역만 딱 이름을 다르게 넣고 갈보리 교회, 갈보리 채플. 그래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무려 1,000곳 이상이 생겨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찬송가에서 우리가 불렀듯이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의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한 사람이라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나 오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데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들을 교회 성장 학계에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Homogeneous Unit, 다른 말로 하면 동질 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어느 곳이나요, 서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그러한 비슷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편안하다, 그리고 그곳이
생기가 있다라는 그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 압구정동에 아주 부유하신 분들 또 정치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라든지 식모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일주일 내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일하는 그분들인데 주일날만큼은요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 집주인들의 교회에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 유명한 교회의 저 건너편에 있는 좀 작은 교회지만 자기들과 비슷한 부류가 있는 그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동질 집단의 편안함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나와 같은, 나와 비슷한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류들이 모이게 해야 교회가 쉽게 부흥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건 물론 아주 현실적인 이론이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대로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호모지니어스 유닛,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는 같은 비슷한 부류끼리, 우리는 편안한 사람들끼리, 우리는 마음이 합이 딱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거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인도의 간디가 젊었을 때에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는 법률 공부를 했죠.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백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하루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니까 야, 이런 분이 계시구나. 교회 가가지고 나도 한번 목사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기독교 신앙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겁니다. 친구 교회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아니, 식민지 통치받는 유생인종인 인도인이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백인들 교회에 들어오느냐. 아, 그렇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간디가요, 평생을 그 이후로 교회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때의 이 영국인 백인교회가 이 간디라고 하는 청년을 품어주었다면, 웰컴했다면, 사랑해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며칠 전에 보니까요, 통계가 인도 인구가 드디어 중국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1위예요. 어마어마한 인구.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간디가 아닙니까? 국부죠. 그런데 간디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그가 교회를 다녔다면 얼마나 많은 인도인들이 예수께로 나왔고 구원의 백성 됐겠습니까? 인도의 영적 지형이 바뀌는 거죠. 아마도 그때의 그 백인교회 교인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생각해요. 책망 많이 받았을 것이다. 너희 때문에, 사랑 없는 너희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차별의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바로 이 부분, 차별의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외모를 취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겉모습 보고 어떻게 대할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교인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주렁주렁 입니다. 아름답고 비싼, 딱 한눈에 봐도 아, 저 사람은 귀족이야, 저 사람은 권력자야,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네,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기분들이 좋아가지고 이 교인들이 여기 앞자리 좀 앉으세요, 여기 그렇게 자리를 다 내주더라는 겁니다.
뒤어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언제 빨았는지 옷이 그냥 냄새가 땀 냄새가 쩔쩔 배어있는 아주 그냥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갔습니다. 몇몇 사람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뒤에 그냥 서요. 아니면 그냥 저기 어디 뒷자리 어디 자리 있으면 앉으세요. 이게 뭡니까? 이런 행태가 어떤 것인가를 야고보가 정리를 해줍니다. 4절 말씀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차별하는 것을 두고 악한 생각이다.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얼굴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의미는 그의 지, 정, 의의 특징을 닮아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쁘고 인간을 바라보면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존귀하다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고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악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야고보 당시 유대사회는요, 예수 믿으면 유대사회에서 축출되고 호적에서 타버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소유물 다 압류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에서 다 쫓겨나고 완전 빈털털이 되는 일이 다반사. 목숨도 잃었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없고 핍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내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너무너무 춤출 듯이 이것이 영광스러워가지고 너무 기뻐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기도 없고 자기도 부족하고 자기도 핍절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때문에 그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더라.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너희들 대체 뭐하는 거냐는 거예요. 찔러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큰 잘못이요 너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택하신 자들을 없인 여기는구나. 그러면 그들이 우대해준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6절에서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는 이 부유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어쩌다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난 지금 막 대우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돈 없다고 너희를 억압하고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핍박하고 이자 갚지 못한다고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인, 그 영광스러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너희가 그들로부터 얼마나 비방을 받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느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부자는 그렇게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차별을 하느냐. 차별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쭉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세요. 그 엄청난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은 압축 요약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악한 일을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해주고 더 위해주고 더 기쁘게 할까? 그걸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의 법인 사랑, 차별이라고 하는 행위는 사랑을 깨뜨려버리는 것이죠. 차별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야고보는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어 가난하고 핍절한 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도 아이러니컬하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직시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찌르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에게 과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메시지가 뭐냐? 똑같습니다. 그렇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 한 예가 옷 사러 갈 때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는 저 왜 저럴까 싶었었어요. 뭐냐면, 아니, 옷을 사러 가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하는 겁니다. 백화점 갈 때, 뭐 대리점 갈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나중에 저도 옷을 사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잘 입고 가야 점원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너덜너덜하게 쓰레빠 끌고 그냥 뭐 그냥 이상한 거 입고 가면 왔니?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설명도 잘 안 해줘요. 대충대충 좋은 옷을 빼입고 가야지 좋은 대접을 받고 설명이라도 좀 더 받고 서비스가 좋아지고. 왜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바로 그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일을 평등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일을 평등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다. 여러분, 이거 구구절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멸망받을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그렇기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을 잘났건 못났건 있건 없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남자건 여자건 뭐 하여튼 다 상관없어요. 다 복음 앞에서는 같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복음이 선포되고 왕노릇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존재하더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른 대우를 받고 많이 공부한 사람과 공부 못한 가방끈 짧은 사람이 다른 평가를 받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디 출신이냐, 정치색이 무엇이냐,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느냐, 어느 정당을 내가 지지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충돌합니다. 여러분, 그 첨예한 대립이 이번 대선이 아니었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죠.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호영호제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이들인데 이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색이 다르고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고개를 돌려 서로 원수처럼 쳐다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예수님은 하나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원수 노릇하는 것이죠. 복음의 원수 노릇.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사도행전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무상통하는 교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서로가 함께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누리고 예배하는 공동체. 유대인이 원수와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과 하나가 되어 얼싸안고 주님을 섬기던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아닙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율법으로는요, 가죽업자, 이 무두장이죠. 오늘날로 피역업자입니다. 이거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는 거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죽업자는. 그런데 그 가죽업자 시몬의 집에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몇 날 며칠을 지내지 않습니까? 모든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모든 제한이, 모든 차별이 철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요, 원수와 같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 믿는 유대사회가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거기 열광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의 막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복음은 똑같아요. 십자가 똑같고 부활 똑같고 예수님 똑같고 하나님 똑같고 성령님 똑같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질시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편가르고 분열하고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복음의 능력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 차별이 철폐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 다름과 그 차이점들이 정말 이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금산교회 아닙니까? 금산교회. 종이, 머슴이 장로님이 됐는데 그 장로 투표에서 그 머슴의 주인인 특별히 선교사님하고 그 금산교회를 개척을 한, 설립을 한 이 주인이 장로님 투표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교회가 들었다 놨다 할 사건이 벌어진 거죠.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막 뒤집어 엎는다. 이 교회 내가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장로님이 된 자기 모습을 지극정성으로 존경하면서 섬깁니다. 나중에는 그 종을, 장로님 된 종을 신학교에 전액장학금 다 대가지고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됐을 때 이 장로님 되신 이 주인이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모십니다. 그래서는 목회를 하다가 이 머슴 출신 목사님이 나중에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 어떤 차별도 발붙이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어떠한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불꽃만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교회가요, 차별을 철폐하고 하나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한 대로 갚음을 받고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자,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차별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나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생각을 해보죠. 그럼 우리가 용서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는다. 맞죠? 베풀어주면 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하늘같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면 하나님도 풍성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러면 좋겠습니까? 국가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자꾸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원조해주고 도와주는 국가를 보면요, 갈수록 잘되고 강력해지고 국가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자꾸 확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반면에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감사할 줄 몰라요. 고마울 줄도 모릅니다. 그냥 받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보면 갈수록 쪼그라들어 버리고 그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마치 옛날에 그 우물 펌프질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펌프질 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요. 펌프질을 하면 물을 자꾸 펌프질해가지고 이게 나눠주면 물이 그냥 점점 더 지하수가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 아깝다고 해가지고 펌프질 안 하고 나눠주질 않아요. 가만히 놔둡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펌프질해도 안 나와요, 물이 그때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마중물이 필요한 겁니다. 마중물. 네가 마중 나가서 물 좀 데려와라 하는 그 마중물, 그걸 한 바가지 붓고는 펌프질하면 그제서야 물이 나갑니다 하면서 기어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에 갔다 온 분이 쓴 글을 봤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었고 체험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북한에서 절대로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자기가 선물도 줬고 이렇게 불쌍해서 돈도 찔러줘 봤고 호의도 베풀어 줬는데 한 사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안 하더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요, 네 놈이 나한테 이거 주는 것은 뭔가가 아쉬워서 그렇지, 네 놈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런 얼굴 표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인간성을 파멸하게 만듭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고마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 아닙니까? 머리 제일 좋고 IQ 제일 높고 다재다능하고 막 미사일도 쏘아올리는 거 보면 과학기술도 그냥 뛰어나고 사람들도 얼마나 잘났습니까 사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차별을 없애고 벽을 허물고 품어주고 아우르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의 마음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이 세대 간에 느끼는 심리적인 장벽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거 정말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 서로 간의 입장과 차이를 용납하고 납득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나이 있는 분들은 나이 적은 사람을 무시하고 나이 적은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을 꼰대라고 그냥 계속 치고받고, 이게 세대 간의 막 입장 차이, 심리적인 장벽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흘러내려와서 받아야 하는 노하우와 인생 경험과 정말 삶의 지혜들, 세대 간에 흘러오는 이 국가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영향력들, 이게 시너지를 이루어가지고 한국 사회가 막 앞을 향해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 막히는 거죠. 그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요 너무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요 대학이 이렇게 딱 그냥 탁 되는 것들만도 한 수천 개, 한 4, 5천 개가 되고요. 알려지지 않은 자잘한 그런 대학들도 보면은 수만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많은 대학들 중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남부 지역의 하버드라고 일컫는 에모리 대학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자 이 에모리 대학 총장을 역임을 하고 나중에 주한 미 대사가 되었던 제임스 레이니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비교적 젊었을 때, 지금 사진은 좀 연세 드셨을 때 찍은 사진인데, 비교적 젊은 평교수 시절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한 20분 정도, 뭐 30분 정도 사이 걸렸대요. 그래서 운동이나 할 겸 주변 경관이나 볼 겸 차 안 타고 이제 걸어서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가다 보면 공원이 하나가 있는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있었대요.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 한 분이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벤치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네가 좀 돌봐주는 게 어떻겠니? 네가 좀 말도 걸어주는 게 어떻겠니? 그 감동이 자꾸 부담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가가지고 저는 아무개인데요. 자주 여기 계시네요. 그러면서 대화를 텄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매일 학교를 갈 때마다 공원의 벤치에서 이 노인분을 만나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쿠키도 나눠드리고 커피도 한 잔 더 뽑아가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도 짧게 나누고, 아이고 오늘은 제가 이제 가봅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을 그렇게 이 노인하고의 교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그 벤치에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요 그 세계적인 회사인 코카콜라 회사의 전 회장님이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갑부요. 주변에 사람들이 뭐 널려있는데 군중 속의 고독이죠. 너무 외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완전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 돌아가신 전 회장님이 이 레이니 교수한테 유산을 남겼어요. 당신이 지나간 2년 동안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나에게 말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줘서 내가 행복했습니다. 당신에게 우리 코카콜라 회사 주식 300만 주를 당신에게 유산으로 드립니다. 300만 주가 얼마냐 하면요 2조 원입니다. 2조 원. 아, 그걸 제가 받았어야 되는데. 글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국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 레이니 교수가요, 목사님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동을 따라가지고 자기의 학교인 에모리 대학에다가 2조 원을 전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에모리 대학교가 막 발전을 하고 엄청난 장학금으로 유수한 학생들을 불러들이고 막 전액 장학금 막 쏟아부어주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나중에 레이니 이 교수님은 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주한 미 대사를 역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나이든 노인 내가, 야 시간 아까운데 내가 그 뭐 같이 시간 보낼 필요가 있는가? 그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리적인 장벽과 차별을 깨뜨려버리고
친절을 베풀고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 인생도 변화받고 수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학교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런 정말로 기가 막힌 특별한 일을 우리는 사실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게 현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차별을 철폐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갈 때, 이 교회 안에서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던 작던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 가운데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받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 역시 우리의 겉모습과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과 상황 보면서 거기 매몰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심을 오해할 수 있고 나타나는 현실과 상황 속에 우리의 진실이 감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외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거부하고 내 진실이 호도되는 그러한 일을 뼈아픈 눈물 가운데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분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드러난 상황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면,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배척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람은 진실을 납득하지 않아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사람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도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제2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지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못된 인간이 나 안 속아 두 번은 꺼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제2, 제3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날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원수되었던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 용서와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차별, 즉 외모를 취하는 대신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차별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든 서로 간에 우리가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 내셔야만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삼으세요. 도전을 드립니다.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과 현실, 이거 보면서 서로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놀라운 구원이야말로 죄인인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 아니겠습니까?